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좀 보세요. 아, 멋지다.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막, 지금 막 해가 떠올라오려고 저렇게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아, 예쁘다. 하늘이 구름이 약간 있어도 너무 멋있답니다. 자, 여러분 덕택에 저는 3단계 성의 신청 3단계 진행 중이랍니다. 어제 저녁에 성의 신청을 저녁 때 넣었는데 지금 3단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 사천 시간 만들어라고 우리 아이들 얼굴 본 지가 참 제대로 보지를 못했답니다. 우리 앙코르는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정말 예쁜 얼굴 모습인데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근데 올 가을에는 아이들 색상을 지금 그렇게 못 내주고 있어요. 멕시코 자이언트는 막 돼지가 돼가 있고, 월셔도 색감이 참 예쁘죠.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아이들 얼굴이 전부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막 돼지처럼 돼가고 있고요. 요 러브레터. 너무 예뻐요. 진짜 러브레터 예뻐요. 로라. 마돈나도 있고요. 우리 언니도 진짜 많이 크고 예쁘네요. 12cm 화분에 꽉 찼어요. 꽉 차고 만델라도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엽 웰스 이렇게 줄리엣 시리우스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이들. 진짜. 마이티티 여보세요. 입장 끝에 너무 동글동글 예쁘지 않나요? 예쁘고. 우리 집 아이들이 요렇게 지금 엄마가 봐주든 안 봐주든 지네들끼리 요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요 아모르 파티도 여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아모르 파티도 있고요. 퓨어리스는 핑크 색깔이 참 예쁜데 카메라에다 안 비치고요. 몰게인 오아이니가 12cm 분을 넘쳐놨습니다. 너무 컸다 진짜. 연꽃마리아도 크기만 크고 색감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흐리고 비가 오니까 크기만 잔뜩 컸어요. 그래도 안 걸어 보세요. 크리스보니 요건 예뻐. 그죠? 예쁘죠? 예쁘고 이렇게 밥그린도 색감이 참 많이 빨갰었는데 색감이 도로 빠졌어요. 빠지고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다 요는 햇살, 아침 햇살 받아서 11시면 끝나니까 햇살도 많이 못 보는데 날씨까지 그러니까 아이들 색감을 진짜 못 내주고 크기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니첼. 긴잎 척성. 여기 캐라리언도 색감이 핑크핑크 들었는데 카메라에는 별로 그렇게 든 모습이 안 보이죠. 염자가 색깔이 진짜 덜면 예쁜데 얘들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진짜 원래는 색감 내기는 힘드나 봐요. 이렇게 우리 아리엘도 핑크빛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카메라도 안 나오고요. 지젤은 입장이 원체 열 있어. 초창기에 조금 화상을 입은 듯 해요. 그런데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페리도터. 여자는 언제 봐도 예쁜 아이. 페리도터. 헤르메스.
얘는 핑크 삼핀 이렇게 달고 이렇게 보여. 양진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바이올렛 킹. 너무나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나나후쿠 미니. 나나후쿠 미니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는 벤바도 있어. 아르제가 있고요. 아이들 있고. 뒷베란다로 오늘 좀 옮겨줘야 될것 같아서 햇살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색감이 안 나요. 나는 니에네 진주. 니에네 진주 색깔 예쁘죠? 짙은 핑크 보라. 근데 실지상에 참 예뻐요. 근데 잘 안, 다안 보여서 그렇지. 아, 또 얘들 보세요. 얘들 자고 이렇게 뺑 돌아서 달고 후비크로스 때 이렇게 씁니다. 얘는 꽃대가 올라올까요? 꽃대가 올라올까요? 꽃대 같기도 하고. 키싱도 있고. 줄리아나도 있고, 이렇게. 몽블랑. 얘는 몽블랑이거든요. 몽블랑도 입장은 참 예쁘죠. 예쁜데 색감은 많이 못 내던 게 예쁘고요. 나는 더스티 로즈. 발디에. 수연이 동글동글 예쁘죠. 수연. 색감은 조금 나서 있고요. 핑크베라. 자구를, 엄청난 자구를 달고 있죠. 여기 헤라가 이렇게 있고, 백봉도 이제 이렇게 색감을 조금 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뜨는 헤라를, 저 보세요. 하늘 보세요. 이제 해가 조금 더 올라왔네요.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하늘 구름이, 너무 예쁜 그런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